독직 경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법원은 독직 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로 중앙서 차동사 경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관으로 있을 수 없는 폭행 등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사기꾼 씨 괜찮아요? 사기꾼 씨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사고 난 날부터 지금까지 사기꾼 씨 소풍이 되게 재밌나 봐. 지금까지 안 돌아오는 거 보면 나도 미치도록 돌아가고 싶지. 그래서 우리 쏭 앞에 나타나고 싶다. 근데요, 그날 밤 차 형사님은 왜 자기 이름이 공수창이라고 했을까요? 그걸 들은 거야? 나 실은 당신이 아는 차동탁 아니고 공수창이야. 차 형사님이랑 공수창 씨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. 차 형사님은 절대 나한테 얘기 안 해줘요. 사기꾼 씨가 깨어나서 나한테 얘기해주면 안 돼요? 차 형사님이랑 나 사기꾼 씨 덕분에 처음 만났거든요. 나 때문에? 당장 뉴스에 낼 거예요. 용의자 이름이 공수창 맞죠? 누명 벗기려고 돌아다닐 때 처음 느꼈어요. 빨리 좀 해봐요, 빨리. 나 무서워 죽겠단 말이에요. 저는 누구 누구나 지금 오줌살 파리구만. 이 남자랑 나랑은 환상의 짝꿍이 될 수도 있겠구나. 그 남자는 난데? 그 남자랑 같이 오토바이를 쫓던 날 그 남자 눈빛에서 확신했어요. 남이죠. 이 사람한테 내 인생을 걸겠다. 그건 차동탁 그 시끼고. 그 남자 등이 엎였을 때. 야, 너 어디 가지 마라, 진짜. 너 나만 두고 어디 가지 마라. 되게 따뜻했는데. 아니, 잠깐만. 아니, 그건 좀 안 돼. 이 남자만큼은 절대 나만 두고 떠나게 안 할 거예요. 그럼 반은 나란 거지? 쏭 당신 마음에 차동탁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?